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칼라미타스 잡을 거예요. 저번에 야, 벌크업 5만 개 주제에 간단하네, 스켈레트론 프라임 진짜로. 잡고, 이제 드디어 칼라미타스를 잡을 날이 왔는데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포션을 싹다쓸 수도 있어. 진짜 그러면 좀 직업 마려울 것 같긴 한데, 뭐별수 있나 뭐. 자, 황량한 눈. 선템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뭐야, 이거. 가볼까요? 아이씨, 뭐야. 맛만 보자, 일단. 오, 딜 자체는 순수해요. 잘 바뀌어. 오씨, 뭐야. 어우, 야, 돌진 속도가 왜 저래, 이제? 어우, 야, 얘 돌진 속도가 이상해! 잠깐만. 어우, 씨, 잠깐만. 야, 돌진 속도랑 데미지가 왜 저러냐? 야. 아니,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딜은 잘 바뀐다. 탄막도 피하기 쉬운 편인 것 같고, 돌진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너무 빨라. 오, 야, 이거 집 따라온 거야? 야, 씨, 야, 어지럽네. 야, 진짜 어지럽네. 뭐야? 공격이 안, 아, 2패야? 아, 야, 아드킬 때 2패가 되는 게 어딨어? 어, 야, 날개, 날개. 아, 씨! 아, 대시 잘못 눌렀어! 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아, 죽네, 아파. 오, 야야야.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아이씨, 너무 많아! 아, 나 이런 거잘 못해. 나 탄막 잘 못해요. 야.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어, 됐어. 아! 야, 속도가, 씨. 이때가 약간 쉬는 시간이기도 해, 어떻게 보면. 잘 피할 수만 있으면. 어, 야. 아니, 탄막 속도 왜 이래? 아니, 잠깐만! 어! 야, 이거 어떻게 따라와,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반응하냐고, 이거. 야, 저번에, 야, 아니, 나 왜 이게 어렵진 않아? 아, 이거 님들도 해봐야 돼요, 이거. 아니야, 하지 마, 멜리스 하지 마. 멜리스는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 이거 그냥 온라인 마조이스를 위한 난이도야! 아! 이거 씨! 어떻게 비해, 저거를! 와! 아, 님들 체력은 진짜 잘 달아. 체력은 진짜 잘 달거든? 이 너무 빨라. 2단계 멜리스? 어우, 야, 아! 아, 나가린데, 이거? 아, 체력 2이 하나. 아, 이거 개빠르다니까, 이거 마지막에? 아, 1패는 개 쉬워. 그냥 달리면 피해져요. 아드 원? 뭔데, 이거? 아니, 뭔데요, 이거? 아니, 이거 뭔데? 페이지가 되게 각양각색이네? 아니, 왜 안 죽어? 아니, 저 개단단해, 저거 뭐야? 쟤네 어떡하지? 이거 포션을 더 구비해야 될것 같은데? 야림이랑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쟤네가 엄청 빠르잖아, 그 형제들이. 그러면 나는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닐까? 스팀펑커가 텔레포트 장치를 판단 말이야? 아, 보스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 없음? 아이씨. 그리고 여러분, 가기 전에 체력 늘려주는 거 만들고 갑시다. 이제 이거 만들 수 있거든요? 블러드 오렌지라고 최대 체력을 25 올려주는 거야. 써주고. 오, 체력이 빨개졌어. 어우. 아니, 도라이들 속도 봐! 아니, 저 어떻게 따라잡냐고! 야, 나 기동성 장신구만 4개야! 이속 사포? 이속 사포? 기동성인데 내가 따라잡혀야 돼, 이거를. 야, 잡았는데? 저거 뭐야, 저거는. 와, 이건 또 뭐냐?
깍깔이 나오는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두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해놨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아스팔트 보이잖아요. 이 아스팔트 길게 쭉 깔아서 그냥 그대로 달리면서 피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예전에 막 폭죽으로 보스 잡는 그런 꼼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깍깔이가 나오면 일로 와가지고 이 폭죽을 딱 켜서 한 방에 녹이는 거지 그 깍깔이를. 하고 마시고 폭죽. 아, 야 잠깐만, 아 뭔가 잘못했나? 아, 아니 그 형제 페이지에 하나 못 넘겨가지고 지금 100이 트라이 하고 있다니까? 날먹 하나를 좀 쓸까요? 이거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두고, 이거 맞나? 이건데? 오, 방금 잠깐만, 방금 봤죠? 오, 이거. 이게 호익이래. 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두면, 드르르 그렇게 된다고. 오, 이거를, 여기까지 해야 돼. 아, 뭐, 언제 다 하냐. 자, 님들, 완성했고요. 와, 손 진짜 아프다, 씨. 가봅시다. 오, 그래, 이거야. 몰라, 그냥 가자. 야, 개빨라, 뭐야? 야, 잠깐만. 야, 무기 사정거리가 안 닿잖아. 아니, 잠깐만요. 야, 이게 아닌데? 아니, 아, 이게 아닌데? 아! 아, 야, 잠깐만. 아, 개 아까워. 됐다. 아, 제발. 아. 끝까지 가면 내가 이겨. 야, 이거 아니지. 야, 잠깐만. 아, 진짜로? 아, 진짜 진심으로?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야, 잠깐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내가 잡았던 녀석은 뭐였지? 꿈이었나? 야, 웬만해선 진짜 다시 잡거든요, 진짜로? 아, 근데 얘는 진짜 안 되겠어.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사과할 건 아니긴 해,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내가 뭐 튕기고 싶어서 튕겼어? 아 나는 얘를 분명 정직하게 잡았고 버그 때문에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냐? 어우,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왜 이렇게 찝찝하냐. 아 진짜, 아 기분 더럽네 진짜로. 원래라면 그냥 안 했을 건데요. 아 뭔가 쫀심상하는 거 있죠. 다시 잡았습니다. 대신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안 짤 거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할게요. 자, 칼라미타스 보스전 OST가 굉장히 흥겨웠는데요. 근데 그 흥겨움과는 별개로 되게 짜증났습니다. 아니 얘가 보스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그냥 페이지가 다 뛰면 피해지거든요. 그냥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얘가 뭐라 해야 될까, 보스 한 번 한 번 트라이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거 보이는 탄막도 두 번 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 형제 페이지가 아드 분노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니까 한 번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소요돼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깎아줍니다. 다른 건 진짜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점프하거나 달리면 피해져요. 가끔 하는 돌진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것도 뭐 처음에야 빨랐다고 징징댔지 그냥 다 보고 피할 수 있는 거라. 자,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트라이 할 때 윙슬로 빼고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빼라고 하셔도. 자, 아드 키고 조절해주면서 녹여야 돼요. 저 화방 쏘는 얘가 사거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때 먼저 잡으면 좋은데
사실 그냥 쏘는 거죠. 뭐 누구 먼저 잡고 그런 거 없어. 자, 다시 반대쪽 고기 쳐주고. 이거 되게 찌질하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안 하면 못 깨요. 자, 내가 완전 극딜 무기로 쟤네를 나오자마자 녹이는 게 아닌 이상 안 되겠더라고. 자, 이렇게 호익 타주면서 계속 시간을 벌어요. 포션 쿨타임도 돌리고 아드도 돌리고. 호익 타면 진짜 웬만하면 거의 안 맞아가지고. 자, 따까리 잡았죠?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을 끌어. 얘가 탐막 패턴을 또 하거든요? 기다려. 아드를 채워. 천천히 시간 끌면서. 자, 재미있는 애송이 아주 흥미로워졌죠? 따까리 소환한단 말이야. SHPC로 녹여줘야 돼요, 저거는. 솔직히 근데 저 패턴은 호익 탈 패턴은 아니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아니라서. 근데 이게 호익을 한번 타니까 되게 의존하게 되더라고. 호익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냥 계속 이것만 반복하면 돼. 그냥 진짜로 그냥 이것만 반복해. 제가 탄막 쏠 때만 그때만 잠시 내려가지고 탄막 피하고 다시 호익을 타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어려웠어. 그거 못해가지고 한 30번 했던 것 같아요. 자, 체력 자 체력 풀피 됐죠 지금? 호익 타면서 시간 벌어가지고. 얘가 피가 10%인가? 8% 정도 되면 탄막 하거든요? 그거 기다려야 돼. 지금은 그냥 쏘면서 깎아주고. 저거 이제 막 체력 낮아지면 쟤가 돌진할 때 막 잔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기 진짜 아파. 아이고, 한번 절었네. 근데 이거 호익 타는 거 은근 어렵다. 이거 해봐야 돼요 진짜. 호익 빨리 타는 거 되게 어려워. 저게 그냥 간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서 비벼야 되거든요. 스카프 대시를 해야 되는데 대시가 한 번씩 씹힐 때가 있더라고. 자, 계속 시간 벌어줍니다. 와, 진짜 찌질하겠네 이제 보니까.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로.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 아, 이게 가장 안전하게 깨는 방법이야.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체력 됐죠? 2차 탄막 패턴. 근데 이것도 호익으로 피해지긴 해. 근데 약간 좀 각오해야 돼. 이게 한 번 호익으로 안 끝나거든요? 이때. 이거를 알아서 피해야 돼. 네, 운 좋게 잘 넘어갔죠? 자, 이제 마지막 패턴이 진짜 개웃가거든요, 진짜? 돌진 저거 진짜 미쳐, 그냥. 속도 미쳐, 저거. 하지만 호익이 더 빠르다. 호익은 무적이고, 호익은 신이다. 자, 호익만 열심히 타줍니다. 쭉쭉쭉 싸, 그냥. 그러면 깰 수 있습니다. 컷! 아, 좋았다. 상자 다시 한번 열죠. 뭐 똑같은 것만 나온 것 같은데? 소환 아이템 하나 나왔네. 장식이랑 재앙의 로브. 야 잠깐만, 이거 개무시는데? 이제 심연에서 스펙업 한 다음에 이거 플랜테라 잡으면 돼요. 그래, 이제 애들이 막 이런 거 막 심의 세포 막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야. 루메닐 막 이런 거 심연의 충격. 일단은 제가 레인저긴 하잖아요 그래도. 짬뽕이긴 한데 레인저긴 하니까 이거 메갈로돈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레인저긴 하니까. 이제 플랜테라 잡아야 돼요. 자, 갑시다.